근데 이제 그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화성이 그래도 이제 과학자들이 아무리 더 좋은 망경을 봐도 없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해도 그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결정적으로 없다라고 밝혀진 것은 이제 실제 화성을 탐사를 한 것입니다. 이제 화성 탐사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40개가 넘게 발사가 됐습니다. 화성 탐사선이 40개가 넘게 발사가 됐는데 성공률은 약50% 정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그 화성에 안 좋은 신이 계속 방해를 한다라는 말이 나온 정도로 굉장히 성공률이 낮은데 사실 뭐 초기에 실패를 많이 했고 근데 그 화성 탐사에 성공한 나라가 몇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화성 표면에 착륙을 한 나라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네, 미국밖에 착륙을 못했습니다. 미국밖에 착륙을 못했고 궤도에 진입한 나라는 미국이 있고 당연히 그리고 유럽, 유럽이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가 작년에 했습니다. 그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인도가 있고 일본은 시도는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만큼 화성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1965년에 처음으로 메리너 4호라는 위성이 근접 통과하면서 사진 찍어보니까 운하 같은 거 없었어요. 네, 사진 가지고는 못 믿겠다. 직접 보내자. 그래가지고 76년에 바이킹 1호 2호가 착륙을 했습니다. 이때 바이킹을 보낸 사람들은 화성에 문명은 없더라도 생명체는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거의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킹 호가 착륙하는 순간 화성의 생명체를 발견한다라고 믿고 보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어가지고 급 관심을 잃었어요, 화성에. 생명체가 있어야 관심이 있는데 생명체가 없으니까 관심을 급 잃어서 2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20년 후에 96년에 다시 화성에 가보자. 해서 태스파인더와 소저너를 보내서 이때 이 소저너는 돌아다니는 로봇이었어요. 태스파인더는 이제 착륙선이고 분리돼서 돌아다니는 건데 돌아다니면 무조건 찾을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역시 생명체가 그때는 그냥 한 곳, 해필이면 아무데도 없는 데 내렸을 거니까 내려서 돌아다니다 보면 찾지 않겠냐라고 보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못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션 영화에 보면 이때 발사한 패스파인더를 찾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굉장히 재밌는 장면인데 패스파인더를 찾아서 소저너도 찾아요. 그래서 수리를 해서 쓰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그 크게 그런 스포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실패 중에 이제 그 많이 회자되는 실패가 1999년에 마스 클라이밋 오비터 이게 이제 화성의 기후를 관측하는 위성을 보냈는데 이거는 궤도선이었어요. 착륙선이 아니고 궤도선이었는데 착륙을 해버렸어요. 착륙을 그냥 한게 아니라 들이받았습니다. 그냥 화성에다가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이게 유럽이랑 미국이랑 서로 협작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협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길이 단위를 미국은 유럽은 미터북을 쓰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야드, 피트, 마일 이런 거 아직도 쓰잖아요. 그거 두 개가 서로 헷갈린 겁니다. 서로 공통된 단위를 안 쓰고 다른 단위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궤도 조절이 잘못돼가지고 어이없게 들이받았어요. 이게 이제 날아가면서도 계속 몇번 이상하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설마 뭐 정확하게 계산한 건데 이상한 게 있겠냐라고 결국 가서는 이제 들이받은 어이없는 사고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게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화성 탐사가 실제로 계속되고 있고 2003년에 스피릿 오퍼튜니티 보냈고 2007년에 피닉스 보냈고 얘들 다 돌아다니는 애들입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 분명히 생명체를 찾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하고 보냈는데 여전히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2012년에 큐리오시티 호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땅을 봤거든요. 큐리오시티 호는 그전 애들은 돌아다니기만 했는데 돌아다녀서 표면만 그냥 훑었는데 땅을 파면은 무조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땅을 파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약간 실망,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대 그런 척 내색을 안 해요. 내색 안 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망이 커질 거예요. 큐리오스티 보내면은, 사실 큐리오스티 보내면서 이거 보내면은 생명체 찾을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안 넣으면 큰일이니까.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내심 대부분 그래도 땅팜에 넣겠지. 그러면 이제 대박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만파도 안 나와요 지금. 이쯤 되면은 포기를 할 만도 한데 그죠? 포기를 안 하죠. 왜냐? 예. 아마 다음 또 보낼 거예요. 이번에 다음 보내는 거는 더 깊이 팔 겁니다. 그리고 뭐 10m, 20m 팔 거예요. 10m, 20m 파도 안 놓으면 예, 그 다음 거 가서는 아마 예, 더 깊이 팔 거예요. 예. 공식적으로 화성에는 생명체가 없다라는 발표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더 이상 화성에 탐사선을 못 보내요. 그러면 나사의 지원금이 뚝 떨어집니다. 예, 실업자들이 대급할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예, 나올 때까지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에서는 제가 보기엔 분명히 생명체 나올 때까지 계속 보낼 겁니다.